네, 안녕하세요. 마린블루입니다. 오늘은 해피홈의 플러그형 혼전기 그리고 액상형 스마트 혼전기 두 가지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이 플러그형은 여기에 파워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옛날 거에는 여기 아이들이 만질 수 있어서 좀 위험했는데, 이렇게 막혀져 있고, 매일 사용할 수 있고, 밤 초저녁부터 밤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이렇게 회전형이라서 어느 콘센트에서 다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선이 없으니까 편하고요. 어디서나 이렇게 딱딱 꽂으면 되고, 돌아가는 거 작고 편리하고, 그리고 얘 액상형 유튜브형 스마트는 온오프가 있어서 편리하고, 액상형도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플러그를 꽂은 후에 전원 버튼 누르고, 시간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전원 버튼 눌렀다 껐다 다시 하면 다시 키면 되고요. 그리고 리퀴드 액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플러그형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 꽂을 수가 있고, 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꽂아놔도 이제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해도 얘는 꽂았을 때 언제쯤 얘를 교체해야 되나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우리 같은 40대 뭐 시간 관념이 없고 꽂아놔서 아무 때나 24시간? 12시간마다 이제 자기가 꺼지니까 편하죠. 여러분들 딱 꽂아서 딱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액상형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모기를 한 방에 스마트 훈용기 그리고 해피홈의 플러그형 훈용기로 싹 잡아버려. 싹다 모기들 싹네 안녕하세요 마린블루입니다. 오늘은 해피홈의 훈증기를 2종 세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모기들을 싹다 때려잡는 재밌는 그리고 플러그 훈증기 더 작고 간편하게 플러그만 있으면 뭐 아무데나 그다음에 모든 방향으로 회전 오빠가 얘기해주세요. 유한 양양에서 너무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제품들을 보면은 이게 저도 기계를 하지만은 이렇게 세심한 부분들이 참 진짜 좋거든요. 요 이렇게 방향이 회전이 돼. 어? 근데 플러그들이 이제 대충 보면 이렇게 가로로 있는 데가 있고 45도로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이제 꽂으면은 이렇게 괜찮지만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선이 달려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보기 싫고. 그런데 벽에 꽂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들 이렇게 표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또 얘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한양에서는 이렇게 너무 센스 있게. 방향을 돌릴 수 있어서. 이런 세심함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다 이제 또 툭툭 그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갖다 툭툭 차잖아요. 이렇게 또 차고 또 어린애들이 이렇게 또 만질 수가 있는데 또 기존 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게 선이 이제 하나만 이렇게 한두 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뭐 작은 이렇게 손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열판이니까. 꼼꼼하게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세심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켜놓으면은 이게 시속 시간이 15시간 정도 되는데 모기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초저녁 때 그리고 새벽에 이제 한 4시쯤 이제 그때
개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람 피를 빨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한 15시간이면은 이제 하루 쓰기에 충분한 양이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더 작고 더 간편하게 되게 네. 전에는 되게 동그랗고 엄청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는 딴 것보다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회전이 된다는 게 예, 어느 방향으로 플러그가 나 있든지 간에 돌릴 수 예,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열판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이제 연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빨간 불이 작동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작동 여부는 이제 뭐 향기도 이제 솔솔 나기 시작하는데 뭐 향기도 뭐 괜찮습니다. 향기가 안 진하고 괜찮아요. 예. 기존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뭐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꼬부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야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어디 캠핑장이나 이런 데도 다 전기들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져가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옷에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네. 예. 그 할 때 뭐 그런지 모르는데 냄새 배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기분이 좀 불쾌할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향기도 좋고 생활도 편하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스마트 리퀴드 예,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에 뭐 딴 것들도 이제 봤는데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짜리 이렇게 있었었는데 아까도 이제 말 그 얘기했다시피 모기들이 초저녁 한 6시쯤 때 주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초저녁 때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텀이 보통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 10시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12시간이 이제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만 눌러놓으면은 12시간마다 이제 꺼졌다 켜졌다 예,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것도 참 아이디어가 좋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그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부인들이 여보 그거 빨리 빼 맞아요. 뭐 타 이러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사실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켜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12시간 뒤에 꺼졌다가 또 12시간 뒤에 이제 켜지고 센서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열감지 센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유지를 해주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 나오지 않아야 될 이제 유해한 성분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됐었었는데 이런 것까지 아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 그리고 전원 그냥 누르면 또 꺼지는 그렇죠. 거죠. 그냥 12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냥 눌러도 꺼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다 기억 속에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집 출근하다가도 내가 뭘 끄고 왔는데도 가다가 내가 껐나 안 껐나 막 이런 생각을 걱정이 하잖아요. 되죠. 네,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 요즘 세대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끔 왜냐면 그리고 이게 지속 시간이 그 60일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24시간 켜놨을 때도 한 700시간 그 되더라고요. 근데 700시간이니까 하루 12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한 60일 두 달 그 7, 8월 그 목이 많을 때 그 두 달 딱 두 달 딱 켜놓으면 잊어버리고 그 목이 걱정 없이 예,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이런 방향성을 갖다가 고려해놔서 이런 것들이 좀 참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 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게 가격은 난 잘 모르겠는데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요런 편리함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차피 다들 뭐 모기야 뭐 다들 똑같이 잘 죽으니까 이런 편리함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이제 하나 꼽은
놈의 60일 아니죠. 얘는 이제 하나 그 하루에 하나 정도. 이거 한 요는 이제 이렇게 60일 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하나 꽂아 놓으면은 하루 정도 가는 15시간이 이제 작동이 돼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초저녁 때 뭐 모기 발생하기 전에 한 4-5시쯤에 꽂아 놨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딱 빼면 예, 왜냐면 아침 시간에는 모기가 없거든요. 새벽에 한 4시쯤 3-4시 이제 그때 우리가 한참 깊은 잠 자고 있는데 앵앵거리잖아요. 이제 그 모기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한 15시간 예, 정도 15시간이면 예, 딱 그게 맞죠. 초저녁부터 예, 6시에 뭐 꽂아놔도 아침 9시니까 뭐 굳이 이제 새벽 한 아침 오후에 한 4-5시쯤 꽂아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쯤 이렇게 빼버리면 되니까 갈아 끼고요. 아무튼 꽂는 거 좋아하시는 건 있고 액상형이 그래도 제일 많이 편하거든요. 또 이제 기계에 대한 이제 또 두려움들이 있으신 분들, 아 이거 뭐 잘 작동하나 막 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생각 복잡한 사람들은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는 우리 같은 있는. 경우에는 저게 네. 그리고 색 그 뭐 별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색상이 또 마음에 드네요. 지금 또 딱 보니까 지금 흰색, 빨간색, 이 회색, 이 회색이 은근히 잘 어울리네.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봤을 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너무 튀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4시간 꽂아 놓는다고 뭐 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센서들을 그 센서 기술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열을 스스로 감지를 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모기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고 폰트도 마음에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폰트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참 그 하나하나 이런 거 작은 것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참 꼼꼼하게 네,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완전 모기 걱정이 없었는데 이상 마린블루의 해피홈의 훈증기 스마트 네, 설명이었습니다. 벌써 끝? 잠시만요. 그리고 유한양행의 그 이정희 사장님 그 감사드리고 왜? 그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사장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고 예. 안투프라민 예. 저는 안투프라민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안투프라민 옛날에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요즘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옛날보다 작아졌어요. 옛날은 엄청 컸는데 지금 좀 작더라고. 잘 쓰고 있어요. 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해피홈이었어요. 환증기. 네, 잘 사용해 볼게요. 안녕.